다문화라는 것이 최근에 급격히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서 알려졌는데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에는 한국 사회 3분의 1이 다문화입니다. 다문화 자녀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많이 불우하고 좀 어렵고 지원이 필요한 자녀지만 사실상 미래에는 다문화 자녀들이야말로 한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잠재적 바탕이 돼 있는 아이들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줄 것은 뭐냐면 그들과 잘 어울리는, 그렇게 어울리고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식과 손자, 손녀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이다. 다문화 자녀들이 나라별로 문화적 감수성이 다 달라요. 이런 문화적 감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영어수와 국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문화적 특기적성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더 다문화에 대해서 열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특히 자의식 교육에서 열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초로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그런 합창단으로 구성을 했고요. 예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다문화 국가다라는 것을 표방할 수 있는 그런 다문화 아이콘으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 아이들은 주로 일본 아이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골고루 한 10여 개국 이상의 아이들이 국가별로도 다양하게, 또 한국 아이도 몇 명 끼워서 진짜 다문화로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단원은 한 20명에서 30명 사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오디션을 보고 아이들을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다문화 자녀면 일단 되고요.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여기 혼자 올 수 있는 나이, 그냥 아주 평범한 개 이름만 할 수 있으면 저희는 뽑아서 그다음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G20 무대라든지 여수 엑스포 개막식에서 개막식 그 로고송을 부른다든지 이렇게 아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많이 서게 됐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다문화 자녀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또 아주 우리나라 곳곳에 다 아이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합창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서울 또 어느 지역에서 합창단을 하고 싶은 애들,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아이들은 많이 이제 이렇게 좋은 경험도 하고 자신감도 증폭이 되고 아주 명랑하게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런 맛을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아주 커지다 보니까, 그러면 저 밑에 지방에 있는 애들은 이런 맛을 모를 텐데 그런 맛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전국 다문화 어린이 합창대회를 개최하게 됐고요. 어렸을 때 이런 합창 교육과 합창단 활동을 하는 게 얼마나 그렇게 보람되고 값지고 중요한 경험인지를 부모님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많은 다문화 자녀들이 합창단에 좀 들어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전 국민들이 이를 통해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좀 개선하고 또 다문화 자녀를 바라보는 이런 평등한 마음, 이런 것들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